안녕하세요. 익명의 도시입니다. 진화론 이야기 다섯 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찰스 다윈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찰스 다윈은 그의 역작인 종의 기원에서 생명체의 역사의 패턴에 대한 증거를 면밀히 조사했고 당대의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지구의 생명체들은 개별적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통된 조상 혹은 소수의 조상으로부터 변형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나 다윈은 패턴을 단지 인식하는 것이 과학 이론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패턴만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 자체로는 과학 이론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체의 역사를 이해한다고 주장하려면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뿐만 아니라 그 메커니즘도 설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화라고 부르는 패턴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연 선택이며 이는 앞으로의 몇 개의 영상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연 선택은 간단한 내용이지만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연 선택은 개별 개체들이 겪는 사건들이 집단의 집합적인 속성을 바꾸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는 것을 요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자연 선택은 다윈의 시대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유전학의 측면에 의존합니다. 그레고리 맨델은 정원의 완두콩과 유전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를 했지만 당시의 사람들에 의해 무시당했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생물학자들은 자연선택을 진화 그 자체보다 훨씬 더 회의적인 태도로 맞이했습니다. 오히려 용불용설과 다른 다양한 과설적 과정들은 1930년대까지 인기가 있었습니다. 용불용설이란 생물에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있어 자주 사용하는 기관은 발달하고 그렇지 않은 기관은 퇴화한다는 학설입니다. 자연선택론이 적응적 진화의 기제로 널리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1900년대에 맨델의 아이디어에 대한 재발견과 30년 이상의 유전학 연구가 필요했습니다. 자연에서의 진화의 기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윈은 가축화 과정하에서의 진화의 기제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사육자들이 농작물과 가축을 개선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다윈이 가장 좋아했던 가축화된 생물은 비둘기였습니다. 그는 전문가들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비둘기를 직접 길렀습니다. 비둘기의 꼬리깃털이 더욱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 혹은 비둘기의 품종을 개량하기 위해 사육사들은 임의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비둘기 떼를 면밀히 조사하고 가장 바람직한 특성을 가진 개체들을 선택합니다. 사육사들은 다음 세대를 생산하기 위해 교배를 시킵니다. 만약 바람직한 특성이 후손에게 전달되면 선택된 비둘기의 다음 세대는 이전 세대의 집단보다 더 높은 비율로 바람직한 특성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토마토를 이용하여 가축화된 생명체의 진화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즐겨 먹는 토마토는 전 세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입니다. 이 토마토는 남미 서부에서 발견되는 여러 종의 야생 토마토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교배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역사적으로 남미 서부 해안의 고산지대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토마토는 유럽인들이 신대륙에 도착하기 이전에 아메리카 원주민들에 의해 처음 재배되었습니다. 토마토는 초기 유럽의 탐험가들과 함께 유럽으로 전해졌고 그곳에서부터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인위적인 선택의 힘은 다음의 그림을 보면 명백합니다. 야생 토마토의 모든 종은 왼쪽에 있는 토마토처럼 지름 1cm 미만이고 무게가 몇 그램밖에 되지 않은 열매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먹는 토마토의 조상은 아마도 비슷하게 작은 열매를 맺었을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일반 토마토와 같은 품종은 무게가 1kg이 넘고 지름이 15cm 이상의 열매를 맺습니다. 야생 토마토와 일반 토마토 사이의 열매의 크기 차이는 유전적인 차이에 주로 기인합니다. 토마토는
FW2.2라고 불리는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이 유전자는 열매의 초기 발달 과정에서 생성된 단백질을 암호화합니다. 이 단백질의 역할은 세포 분열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식물이 만드는 단백질이 증가할수록 열매의 크기는 작아집니다. FW2.2 프로모터의 뉴클레오티드 배열의 변화, 다시 말해 유전자의 온-오프 스위치는 생산의 시기와 만들어진 억제제의 양을 변화시킵니다. 모든 야생 토마토를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 억제제의 생산을 높이고 작은 열매와 관련된 FW2.2의 대립 유전자가 검출되었습니다. 반면 일반적으로 식용으로 재배된 토마토는 억제제 생산을 낮추고 큰 과일과 관련된 대립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과일 크기에 대한 FW2.2 유전자의 영향을 입증했습니다. 연구진은 유전자 공학을 이용해 작은 열매는 맺는 대립 유전자의 복사본을 일반 토마토에 삽입했습니다. 다음 그림의 왼쪽에 있는 과일은 조작되지 않은 식물이고 오른쪽에 있는 과일은 야생의 작은 열매를 가진 대립 유전자를 운반하기 위해 유전자 변형된 개체에게서 얻은 것입니다. 과일의 크기는 약 3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당시에는 유전학이나 진화에 대한 사실을 대부분의 농부들이 알지 못했을 텐데요. 아마 우연히 큰 열매를 맺는 대립 유전자를 갖는 종이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농부들이 의도적으로 큰 열매를 맺는 개체로부터 나온 씨앗으로만 경작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농부들은 작은 열매의 대립 유전자를 제거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연구자들은 성숙한 과일의 구획수를 조절함으로써 과일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FAS라고 불리는 두 번째 유전자를 확인했습니다. 구획수가 적은 대립 유전자는 야생 토마토와 중간 크기의 토마토 품종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수의 구획과 관련된 대립 유전자는 크기가 큰 재배 품종들입니다. 연구자들은 더 많은 구획과 더 크기가 큰 과일과 관련된 FAS 대립 유전자가 재배종인 토마토 집단에서 발생한 변이로부터 유래한다고 추론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변이의 원천은 농부들에게 큰 열매를 믿는 식물을 선택적으로 경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물론 인위적인 선택을 실행하는 농부들은 식물의 열매의 크기보다 더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의 그림에서 보이는 야채들인 브로콜리, 방울양배추, 콜리플라워, 케일과 콜라비는 구조에서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러나 모두 야생 양배추인 브라시카 올리라케아에서 유래한 품종입니다. 야생종과 재배종의 극적인 차이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종종 먹는 토마토의 큰 크기와 같은 특성이 재배종이 되면서 그렇게 쉽게 진화된다면 왜 자연 상태에서는 진화하지 않았을까? 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그럴듯한 답변은 인간에 의해 선호되는 특성을 가진 유기체는 야생에서 생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늑대들 사이에서 생존해야 하는 치와와를 상상해보세요. 앞서 언급했던 토마토와 관련하여 연구자는 야생에서는 작은 크기의 과일이 씨앗을 흩뿌리는 작은 식물들에게 더 선호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가설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재배종으로 바뀌는 과정 혹은 가축화에서 선호되는 특성이 야생에서는 유해하다는 일반적인 가설은 다른 유기체에 대해서도 실험되었습니다. 드문 경우지만 재배종으로 바뀌는 과정 혹은 가축화에서 진화된 특성이 자연에서도 유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북미 회색 늑대는 가축화된 개들과 교배함으로써 숲에 거주하는 개체들에게 혜택을 주는 검은 털을 제공하는 유전적 변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가축화되거나 재배종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선택된 특성은 자연에서 재앙적입니다. 예를 들어 5세대의 양식 연어는
하천의 물고기와 경쟁하기 위해 야생에 방류된 후 평균적인 평생 번식 성공률이 자연 연어의 16%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만듭니다. 다윈은 앞서 설명했던 인위적인 선택과 비슷한 과정이 자연에서 자동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론은 일련의 가설들로 서술했고, 만약 그 가설들이 사실이라면 뒤따르는 결과로서 서술되었습니다. 이 일련의 가설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설 1. 집단 내의 개별 개체들은 서로 다르다. 가설 2. 그 차이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부모로부터 자손에게 전달된다. 가설 3. 몇몇 개체들은 다른 개체들보다 생존과 번식에 더 성공한다. 가설 4. 생존과 번식에 성공한 개체들은 단순히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물려받은 다양한 특성 때문에 그들은 생존과 번식에 성공했고, 이러한 특성들은 그들의 자손에게 전달될 것이다. 만약 이 네 개의 가설들이 모두 맞다면 집단의 구성은 세대를 거쳐감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화합니다. 다음의 그림은 약간 다른 언어로 표현된 가설과 함께 다윈의 이론이 최근에 백사장에 침입한 들쥐의 개체군에서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는 유전적인 특성은 자손에게 자주 전해지고 따라서 더 흔해집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죽음에 도움이 되는 유전적인 특성은 거의 후손에게 전해지지 않고 따라서 더욱 더 희귀해집니다. 그러한 결과로 집단의 특성은 세대가 지남에 따라 조금 변화하게 됩니다. 집단의 점진적인 변화는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논리는 간단하지만 혼란을 야기하는 미묘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연 선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통계적으로 사고해야 합니다. 선택 그 자체, 다시 말해 생존과 번식은 개별 개체에게서 발생하지만 변화하는 것은 집단입니다. 예를 들어 개별 해변 쥐는 털 색깔 때문에 잡아먹히거나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개별 개체들은 그들의 털 색깔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평균적으로 엄마와 아빠의 털과 똑같이 생긴 자손을 낳습니다. 개별 쥐가 바꾸기를 원하거나 바꿀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집단은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집단은 단순하게 간단한 산술의 결과로 변화합니다. 어떤 쥐들은 새끼를 낳고 그들의 특성은 다음 세대에 지속됩니다. 다른 쥐는 새끼를 낳지 못하고 그들의 특성은 사라집니다. 다윈은 큰 열매를 맺는 토마토가 농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선택되는 것처럼 변종의 특성이 그들의 생존과 번식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개체들을 자연스럽게 선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연 선택 중에는 의식적인 의도나 궁극적인 목표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 선택이 발생하는 동안 특정한 변종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우연히 더 잘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윈주의적인 의미에서 가장 적합한 개체는 우리가 보통 가장 신체적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개체라는 것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그래프에서 파란색 막대는 인간 사냥꾼이 사냥한 506마리의 갈매기 중 근육 상태가 낮거나 정상적이거나 높은 갈매기의 상대적인 수를 보여줍니다. 이는 아마도 갈매기 개체군의 무작위 표본일 것입니다. 그래프의 녹색 막대는 훈련받은 매에 의해 죽은 122마리의 갈매기를 근육 상태의 비율로 표시한 것입니다. 무작위 표본과 비교했을 때 근육 상태가 낮은 갈매기는 예상대로 매에 의해 사로잡힌 새들 사이에서 과잉 표집되었습니다. 그러나 근육 상태가 높은 새들 역시 과잉 표집되었습니다. 포식자에 의한 포식과 관련하여 최상의 물리적 적합도를 갖는 갈매기가 다윈주의적인 의미에서 가장 최적의 적합도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적합도는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개체가 그 종의 다른 개체들과 비교하여 얼마나 잘 생존하고 번식하는지를 의미합니다. 잘 위장된 모피와 같이 그것이 부족한 개체에 비해 유기체의 적합도를 증가시키는 특성을 적응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특성은 적응력이 있다고도 말합니다.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 이론의 가장 매력적인 측면 중에 하나는 앞에서 언급한 네 가지 가설 각각과 그 결과가 개별적으로 검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이론은 검증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숨겨진 가정은 없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두 가지의 연구를 가지고 자연 선택의 네 가지 가설과 이에 따른 예측 결과를 각각 검토할 것입니다. 두 가지 연구 중 하나는 금어초라고 불리는 식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고 나머지 하나는 에콰도르 연안의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진행된 연구인 핀치세 연구입니다. 이 두 가지 연구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